공 한번 뿌려주고요. 와, 야 이거 장관이다. 와.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다크 사무라이 진 스킨에 이어서 오늘 악몽 샌디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얘는 다크 사무라이 진이랑은 달리 공격 소리가 정상적으로 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 악몽 샌디 스킨은 우리 한국 유저분이 직접 디자인하신 스킨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샌디 등 뒤에는 이런 원형의 고리 같은 게 둥둥 떠서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약간은 좀 자세가 좀비 느낌이 살짝 나네요. 악몽을 좀 표현한 듯한 느낌인데 스킨 일단 이쁩니다. 이거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자, 오늘도 후기 계정으로 바로 질러주는 악몽 샌디. 요거 콘셉트 창작자가 안 나와서 아쉬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개디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직접 만든 슈퍼셀 메이크 스킨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꾸미기 아이템은 요 두 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소리 안 나는 다크 사무라이 진 갖다 버리고 오늘 뽑은 이 악몽 샌디는 얼마나 이쁜지 바로 한번 장착하고 게임 달려보겠습니다. 야, 이 악몽 샌디 스킨 공격 이펙트가 제가 개발자 빌드에서 잠깐 봤을 때 진짜 이뻤거든요.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또 보일지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공격 이펙트 요런 느낌. 와, 이러시고. 와, 뭐야, 근데 뭐야, 맥스 왜 주방터이지? 뭐지? 뭐야, 맥스 레벨이 낮은 것 같긴 한데, 야, 일반 공 이펙트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고요. 공 이펙트 이런 식으로 약간 눈알 같은 게 이렇게 떠서 지켜보는 듯한 이런 악몽 느낌 이펙트를 줍니다. 자, 이거 가젯을 괜히 썼네. 이러면은 가젯 쓰고 재우고 까비. 아, 잠깐만, 가젯 써보려고 했는데 못 재웠고요. 어쨌든 들어갔죠 이거? 오케이. 자, 헤이퍼 차지 벌써 찼죠? 하차공을 쓰면은, 우와, 이게 샌디는 하이퍼 차지에도 궁극 이펙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 스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패스. 아, 잠깐만, 야. 얼루 잡혔고요. 이거 나한테 패스 줬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까비. 이게 잡아주고, 아, 맥스 레벨 낮구나. 그럼 두 관건 내주고, 자, 궁 한 번 더 써주고, 패스. 그렇지, 오른쪽. 오케이. 야, 이 궁극기 이펙트 근데 진짜 작살이 난다. 엄청 화려하죠? 야, 한국분이 이렇게 이쁜 스킨을 만들어주셨다니까 또 국뽕이 차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뽑아야 돼. 참고로 악몽 샌디 스킨도 다크 사무라이 진 스킨과 마찬가지로 약 2주 뒤에 5,000블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약간 존버 탔다가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국분이 만든 스킨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스킨은 바로 구매하셔도 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악몽 샌디 스킨은 이 공격 사운드가 다 납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펙트 소리가 정확히 나기 때문에, 소리 안 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킨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재워주고. 야, 우리 팀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잡아주고요. 오케이, 이러면은, 궁 깔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궁 깔고, 승준님이 패스 주시면은 들어가보고 싶은데, 야, 잠깐만. 야, 몸으로 거기서 들어간다고? 근데 그 와중에 골은 들어갔어. 자, 바로 하차공 한번 뿌려주고 상대방 다. 근데 어디 갔니 이거? 상대방 뭐 나갔어? 잠깐만, 렉 걸리는데 살짝? 잠깐, 이름 재워줄게. 내가 재워줄게. 들어가. 근데 우리 승준이 되게 뚝심 있는 친구다. 끝까지 몸으로 이렇게 잘 밀고 들어가네. 아이, 오킬하면서 또 캐리 해드렸습니다. 와,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 이펙트조차 너무 이쁜데 이거. 와, 역대급이야 이거는. 아, 이번엔 제가 점수대 좀 살짝 높여서 우리 클럽원들이랑 3인큐 달려볼게요. 지금 800점대까지 올렸는데 이게 너무 낮은 점수대에서 또 플레이 보여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시시하실까봐 점수대를 살짝 높여봤습니다. 자, 이건 니타한테 때려주고, 이거 니타를 오케이 재워주면서. 근데 잡을 수 있죠 이거? 니타 잡았고요. 오케이, 이러면은 앞쪽에 라인 좋습니다. 바로 앞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갔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800점대긴 해도 우리 그 클럽은 애들 너무 잘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약간 쉽게 좀 이기고 있긴 합니다. 오케이, 녹여주고. 자, 이거 재워주면 되죠? 이거 바로 까비. 오케이, 나이스. 와, 그냥 할러가 하차 키고 잡으면서 들어가네요. 야, 이게 잠깐, 점수대를 올린 의미가 없는데? 분명히 이게 800점대 매칭이긴 합니다. 잠깐만, 우리 팀에 모티스를 넣었네. 매직이가 모티스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네. 이게 이러면 조합이 저희가 사실 되게 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 센터 쪽을 볼 브롤러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애들 확 들어올 때
어 마크가 안 되니까 오케이 잡아주고요. 그래도 재워주면서 모티스 잡아줬고 오케이 초콜릿 들어가네요. 아, 근데 악몽샌디 이펙트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이게 너무 이쁜데 일반적인 이펙트도 이게 149분석짜리 영웅 등급 스킨치고는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저거 먹혀? 오, 야 저거 막아. 야 이거 먹혀? 와, 야 이거 봐 우리가 센터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기습 공격에 먹힌다니까 이게. 와 이거는 오반데. 어 잠깐 모티스 상대 모티스가 어 이러면은 자 한참 써주고요. 오케이 싹 녹여주고 오로시가 재워주고 오케이. 와 제가 방금 센터에 딱 하이퍼차지 키고 어그로 끌어주면서 어 싹 상대방 스킬들이 빼주고 들어가는 센스. 아 방금 지렸다. 와 근데 진짜로 영웅 등급 스킨이 이 정도 퀄리티면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이 정도면 솔직히 신화 등급 스킨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그런 이펙트고. 와 지금 이번에 또 상대팀에 악몽샌디가 있어가지고 상대팀 시점으로 보면 어떤 느낌인지를 또 볼 수가 있네요. 저런 느낌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려주면서 자 때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자 서지 공 빼주고 자 태워주고 자 이거 공 잡아주고 그렇지 이러면 패스 들어가면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아 딱 재우고 공 뺏어가지고 우리 팀에게 주는 센스. 공 한번 뿌려주고요. 와 야 이거 장관이다. 와 양쪽이 공급이 두 개씩 깔리니까 어, 너무 좋은데 이거 들어갔는데 근데 잠깐 못 들어가나? 잠깐 오케이 나이스. 궁극기 너무 이뻐가지고 보다가 어우 정신을 못 차렸네. 자, 아무튼 상대팀이 악몽샌디를 쓰면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야 이게 그래서 원래는 샌디 스킨 1대장이 랜턴 샌디였잖아요.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랜턴 샌디에 이어서 이 악몽샌디까지 해서 샌디 스킨 2대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약간 그날 기분에 따라 원하는 스킨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좀 악몽스럽고 싶다 그러면 악몽샌디 끼고 좀 밝은 느낌으로 오늘 플레이하고 싶다 기분 좋은 날이 나면은 랜턴 샌디 끼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 제국이 아 까비 이거 다시 한번 패스 주고요. 너무 이쁘고 좁아가지고 들어갈까 살짝 안 나오네요. 자 궁 뿌려주고 오케이 이러면 애들 피 슬슬 깎아 먹으면서 오케이 압박 들어가주고요. 이거 애들 피 깎이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로치 팽 잘 들어왔고 오케이 좋습니다. 상대팀에 다크 사무라이 진 있는데 뭔가 저 스킨보다 이 악몽 샌디가 좀 더 이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다크 사무라이 진은 뭔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확실히 한국의 디자이너분이 작업을 하셔서 그런가 스킨 퀄리티가 훨씬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나요? 오케이. 아 역시 한국인이 만든 스킨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야 이거 게다가 요즘에 샌디가 하이퍼 차지 때문에 진짜 성능 떡상했잖아요. 이거 진짜 할 만 나네 샌디. 자 왼쪽 공 빼주고요. 야 근데 다이너 살짝 아프긴 한데 자 이거 샌디를 제가 아니 쉘리를 제가 잡아주긴 해야겠는데 이거 하필이면 저희 우리 투탱인데 카운터 있어가지고 조심조심. 상대방 무빙 좋아요. 이거 이러면은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자, 버틸 수는 있거든요. 팽 궁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잡았죠. 나이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궁극기 슥 뿌려주고요. 오케이 슬쩍 피해주면서 오케이 상대방 다이너 지금 에모 다 빠졌죠. 이러면은 들어가기 좋은데 자, 에모 이거 다 다음 쓰고 패스 그렇지 까비. 아 잠깐 패스가 제대로 안 들어오겠는데 궁극기 조심. 오 그래도 들어갔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 좋아 그러면 와 잠깐 하차공 써주고 오케이 이거 잡아야 돼 오케이. 와 이게 진짜 샌디 하차공이 너무 좋다니까. 이게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져. 오케이 슈팅 센스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몽 샌디에다가 요즘 진짜 성능 좋은 샌디 하이퍼 차지까지 보여드렸네요. 마지막으로 악몽 샌디의 패배 모션은 요런 느낌. 오 약간 악몽으로 끌려간 듯한 요런 느낌. 뭐야 왜 다시 튀어나와. 오 뭐야 야 패배 모션 두 번 반복해주네. 오 이거 해자네 두 번이나 보여주고. 야 그래도 악몽 샌디 스킨 패배 모션까지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주신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와 진짜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신화 스킨급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샌디 스킨이 좀 해자스러워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와 이만큼 가성비 좋은 이쁜 스킨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괜찮은 스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매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석 없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2주 기다렸다가 블링으로 구매해보셔도 되니까 우리 한국인 개디님이 만들어주신 악몽 샌디 스킨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우리 한국인의 단합력을 슈퍼셀에 보여줘야지 이제 또 한국을 위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